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책 나온 지 벌써 한세달 지났는데, 그죠? 근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주시고, 또제 책도 여전히 이렇게 서평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인스타에 저를 태그하시고 올리시는 분들한테 좋아요라고 누르고 있습니다. 예, 용기를 내서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 이제 댓글이 길어지면 이제 뭔 말을 해야 될까 몰라가지고요. 그런 거에 되게 아직도 어색해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역사는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돈의 역사 중에서도 한 대목 정도를 엮어서 바로 1996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제 공부하다 보면 외환위기를 우리는 이야기 안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외환위기 전야였던 1996년이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게 책에 나옵니다. 제 책에 이제 1996년 대목들, 외환위기 대목들을 다루는 부분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와, 지금이랑 정말 비슷하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어떻게 될까? 저는 내년을 좋게 보거든요. 왜 그런데 96년과 이렇게 상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년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가? 그 어떤 그 사이의 차이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탈바꿈이랄까? 또는 이제 무협지 용어를 쓰자면 탈퇴황골이랄까?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살아나게 됐고 변화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더 나가서 결론은 항상 저는 뭐 비슷해요. 그래서 달러 자산을 좀 사놔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경제 공부와 재테크의 결합을 한번 의도해 본 강의가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 그림이 정말 좋은 그림이자 무서운 그림인데요. 예, 마우스가 떴습니다. 이게 빨간 선이 뭐냐면 1990년에서 99년을 표시합니다. 1990년에서 99년 사이에 당연히 외환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뭐냐면 수출 제품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들어보셨죠, 그죠?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수출 제품들의 주력 수출 제품들이 대부분 정보통신 제품들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일 거고, 요즘은 2차 전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다가 전자 제품 중에 반드시 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부터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한4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전기전자 제품들입니다. 이 전기전자 제품들의 가격이 이 노란선, 제가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이 화살표가 무섭게 떨어지는 이 빨간 선이 보이실 거예요.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냐면 50% 빠졌어요. 정말 제가 근데 그때는 뭘 몰랐던 게 1996년에 증권사로 옮겼어요. 예, 호랑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분석가로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냥 그 전에 경제연구소에서 3년 동안 경제 분석하면서 나름 더닝 크루거 이펙트 아시죠, 그죠? 책한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냥 세상을 다알것 같아. 이 책대로 세상을 분석하면 모든 걸다알것 같은 그 자신감 뿜뿜 넘치던 젊은 이코노미스트가 1996년 증권사 딱 들어가서 제가 뭐라고 외쳤냐면, 야, 이제 금융장세가 왔습니다. 이 금융장세가 뭐냐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이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오르는 현상입니다. 올해 봄에 잠깐 그랬죠? 올 봄에 2100포인트가 한 2700까지 거의 한 600포인트 올랐던 거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한 25%, 30% 정도 올랐던 그 시기를 설명하는 변수 또는 설명하는 용어가 금융장세.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중앙은행님이 금리를 인하해 주실 거예요 하는 그런 기대로 오르는 주가 장세입니다. 근데 제가 잘못 봤죠. 뭘 잘못 봤냐? 예, 그때가 제가 들어갔을 때가 오히려 경기가 본격적으로 나빠지는 시기였다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 가격이 빨간 선이 고점에서 50% 너무 많이 빠졌죠, 그죠? 그런데 파란 선이 문제입니다. 파란 선이 뭐냐? 2016년, 딱 16년, 26년 시차를 두고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2016년부터 2023년에 우리나라 수출 제품 가격이 파란 선입니다. 왜 우리나라 작년 주식 시장이, 그죠? 여기 지금 나오죠? 빠바밤 고점에서 그냥 그대로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고, 올해는 지금 돌아서고 있는 중이죠. 이런 흐름들이 작년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 경제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작년이 진짜 위험했고,
올해는 힘들게 힘들게 바닥을 치고 있는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직전에 경제가 어려워져요. 이거 1996년 같은 위기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못 봤잖아요. 왜? 저도 못했죠. 그냥 저만, 저는 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이었거나 우리 그때 인큐베이션 맞나요? 그때 강의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거대 기업이 특히 재벌의 자회사가 들어오는 건 자회사죠. 재벌의 자회사가 상장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때 굉장히 많이 좀 놀라셨을 거예요. 2021년 겨울에 특히 제가 거기 어디죠? 성남에서 강의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아, 온라인 강의 이야기. 여러분, 저는 아주 그냥 시크하고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되게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세장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 약세장의 냄새를 맡는 법을 이 책에 대한민국 돈의 역사에 다 제가 적어놨죠. 그죠? 그 가장 중요한 약세장의 냄새를 맡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갑자기 그 자기의 알토랑 같은 회사를 시장에 상장시킬 때, 다시 말해서 일반 개미들한테 자기 회사를 팔아넘길 때가 지나고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더 생겼죠. 바로 여기죠. 예, 1996년 겨울에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할아버지가 12월 달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비성적 과열이 금융시장에 존재한다. 그게 뭔 말이냐면 그때 나스닥 시장이 지금도 나스닥이죠. 그때 나스닥 시장이 특히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이걸 용납할 수 없어 라는 말을 1996년 12월에 했어요. 어젯밤에 파월이 했던 이야기랑 비슷하죠. 파월이 무슨 이야기예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사라진다라는 증거를 얻기 전까지 나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준비가 돼 있고 특히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불안정성을 나는 해결할 안정을 시킬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996년에 비해서 이제 이거 바닥을 친 것 같은데 이제 간신히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왜 주가가 이것만 갖고 안 되는가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경쟁국과의 치열한 경쟁, 더 나가서 미국의 연준님이 그때처럼 똑같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즉 바닥은 작년에 쳤지만 올해 왜 이렇게 경기가 재미가 없고 경제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에 대한 답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드린 것 같아요. 벌써. 그죠? 제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거의 한 40개 정도 되는 사건들과 지금이 어디가 비슷한가? 그리고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른가? 이렇게 한번 사고 실험이에요. 이 경제분석가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살아요. 이걸로 먹고 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도 참 좋게 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 강의는 수준을 굉장히 낮춰서 왜냐하면 그 주식 투자 안 해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또는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뭐 당연히 아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제 블로그나 또는 제 유튜브 채널 같은 데는 더 전문적인 내용들도 다르니까 공부할 거리들이 계속 거기서 나오니까 한번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키 차트,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차트는 바로 뭐다? 네, 그래서 1996년의 재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긴 좋아지는데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쳐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화끈한 맛이 아직 안 보인다. 그 화끈한 맛들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조건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가 1996년, 97년 외환위기 같은 일들은 겪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 경제는 조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나 불안불안한 그런 세계 경제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정도가 오늘 키차트고요.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1996년의 재현, 골디락스의 출현이라는 것을 적었는데요. 이 골디락스가 뭐냐 하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영국 동화입니다. 골디락스라는 여자애가
세상에 겁도 없지. 숲을 들어가요, 그죠? 숲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중세의 숲이라는 것은 거의 마굴인데, 그죠? 헨델과 그레텔 안 보셨어요? 우리 다 보면 알잖아요. 예? 아, 헨델과 그레텔의 진짜 이야기 아세요? 예, 그죠? 알면 무서워서 못 읽는 그림 동화라는 유명한 책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요, 끔찍해요. 그게 야만의 세월이에요. 아, 저는 돈의 역사 쓰면서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옛날을 미화하는 태도들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되게 반대 입장인 게. 그거 보면, 일제시대 때 사람들 사망자 수,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수, 이런 통계들 제가 잠깐 보여줬죠, 그죠? 그냥 50을 넘어 산다라는 건 기적 같은 일들에 속할 정도로 사람들이 일찍 죽고, 별거 아닌 병에도 픽픽 쓰러져 죽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의 50 넘어 사망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 그런 통계들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옛날은 야만의 시대였어요.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숲을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비유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골드락스라는 금발의 여자애가 숲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집이 하나 있더라라는 거예요. 집을 가봤더니 집에 스프가 세 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프는 너무 뜨거웠고, 두 번째 스프는 너무 차갑고, 마지막 세 번째 스프는 너무 미지근하게 아주 먹기 좋은 온도였대요. 그래서 말끔히 마지막 세 번째 스프를 먹어치우고 방을 들어갔더니 또 방에 침대가 세개 있죠. 하나는 너무 푹신하고 하나는 너무 딱딱한데 마지막 침대가 적당히 자기 좋아서 거기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화난 곰들이 와서 이거 누가 스프 날내 스프 누가 먹었어 하고 화를 내는 걸 보고 재빨리 도망쳤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세계 자본주의의 현실을 정말 정말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뭐 제가 이제 다음에 능력이 되면 세계 돈의 역사를 쓰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렇죠? 아, 물론 이건 저기 우리 출판사 대표님 마음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에서 빨간선이 뭐냐면 근로자 한 명당 투입되는 노동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당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뭐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2018년, 지금으로부터 만 5년 전에 유튜브 채널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를 시작했어요. 아, 구독하고 계시죠? 아, 예.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하는데 처음에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데 찍는 건 5분이면 찍잖아요. 그런데 그걸 편집하는데 8시간 걸렸어요. 해보시면은 느끼 그 공감의 어도 있었어요. 지금 방금 놀라는 너 바보야라는 어도 있지만 공감도 하시는 분이 나와요. 그왜 공감을 하게 되냐 하면 자기가 말하는 동영상을 자기가 보며 편집한다. 이 극한의 고통이 따릅니다. 예, 저 영상에서 떠들고 있는 애를 좁 패고 싶어요. 예, 제가 보니까 쩝쩝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예, 뭐 말을 하다가 안 풀리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쩝쩝이. 이게 물좀 마시고 하지 좀. 그죠? 오늘도 제가 커피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제가 목이 마르면 쩝쩝거리더라고요. 제가 편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새로 찍게. 편집보다 새로 찍는 게 나아. 5분짜리 찍는데 한 10번 새로 찍고 있으면 8시간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그걸, 그 고통을, 그리고 본인을 싫어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두 가지 방법을 찾았죠. 첫 번째는, 대본을 어떻게라도 좀 약간 써서, 그리고 편집점을, 방금 내가 점 했으면, 다시, 이러고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그걸 찍는 습관들을 들이고, 두 번째가, 플러그인이라는 그렇게 좋은 게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죠? 바로 뭐냐면, 동영상 어도비 프리미어를 쓸 때, 유료로 결제를 하게 되면 더 편리하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결국 장비를 바꾸고 돈을 쓰고 제가 약간의 숙련도를 올리게 되는 순간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5분짜리 동영상을 편집하는데 1시간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죠? 요즘 1시간 안쪽이시죠? 이사님 저렇게 아이고 너 아직도 1시간 걸리니라는 표정으로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정도에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면 자
제가 찍을 때 신경을 한번더 썼죠. 숙련 수준이 올라갔죠. 두 번째 장비를 바꿨죠. 플러그인을 집어넣고 뭔가 했죠. 세 번째가 뭐죠? 뭔가 창의적인 활동. 그 둘의 나의 저의 본연의 노력과 좋은 프로그램을 쓰면서 뭔가를 계속 향상시키니까 저의 업무 효율이 8배 향상되죠. 그런데 퀄리티는 8시간 한 것보다 지금 1시간 한게 훨씬 낫죠. 자, 이러면 저는 만약 제가 편집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다면 저의 소득은 8배 올라야 되겠죠. 아니, 8배보다 더 올라야 되죠. 왜? 퀄리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에서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설명을 다 드렸어요. 뭔 의미하죠? 편집 시간을 줄이는 거랑 똑같다.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 거예요. 이제 다 알았죠? 첫 번째, 사람의 능력이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자본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창의적인 뭔가가 나오고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적 노력들이 뭐가 있었겠죠? 이게 경제 성장의 3요소예요. 그래서 기술, 노동, 그리고 자본. 이세 가지가 경제 성장의 3요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제 성장의 3요소 덕분에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이 출현했던 시기가 여기 90년대. 보시면 그냥 하늘로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한 시간에 퀄리티 있는 동영상을 하나 편집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됐어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 제가 소득이 8배 내지 10배 이상 늘어야 되겠죠?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생산성은 꾸물꾸물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소득은 특히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가 이제 조금 올랐다가 또 빠졌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졌다가. 이걸 보면 우리가 왜이돈 공부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을 다 바꾸는가에 대해서 느낌이 오는 거죠. 세상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많이 생기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별거 아니었는데 진로 지도할 때 이걸 보여줬어요. 고등학생 때. 아들아, 아무리 수학이 싫어도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줬죠. 정보통신 쪽에 뭐라도 발을 걸치지 않으면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지금은 응용 경제학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 있는 모 대학에서 Applied Economics라는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Applied Economics가 뭐냐면요. 실험은 경제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게 정말 효과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구글에서 시작된 경제학의 한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들의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여론조사 방법론이 있죠.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수학이 싫으면 통계라도 해야 된다. 왜? 꼭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통계학에서 쓰는 수학은 거의 좀 이렇게 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거의 전부 다 패키지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수학을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생산의 효율은 높아지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임금은 오르지 않았는데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기업이 어마어마한 마진을 챙기겠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마진을 가지고서 그때 그 기업들이 뭘 했을까요? 이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경쟁자가 나를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세우기 시작했죠. 예,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남이 나를 절대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경쟁의 우위를 달성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존 같은 애들이 어떻게 했죠? 가격을 인하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미국의 근로자들이 임금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또 하나의 요인이 있죠. 예, 바로 이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뛰어난 근로자를 판단하는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죠? 예, 어학 능력이죠. 아니, 왜냐하면 챗GPT도 우리말로 질문하는 것보다 영어로 질문하는 개발세발 영어라도 써서 질문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줘요. 그걸 갖고 차라리, 그죠? 번역기, 디플이라는 번역기 아시죠? 아, 그런 건 저는 유료 결제해서 쓰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개발된 번역기입니다.
이런 개발되어 있는 번역기를 이용해서 그걸 우리말로 번역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능력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들이 나오면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통계 패키지들 예전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쉬워졌으니까 그걸 쓰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인재들은 세상에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런데 서구 선진국 저 나오죠. 미국, 영국, 유럽 세 지역으로의 외국인들의 해외 태생 foreign born population의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가 더 붙었죠. 예, 우리나라에 있는 일자리들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텍사스, 삼성전자도 텍사스, 현대차가 아틀란타, 그리고 기아차가 버지니아인가? 그렇죠? 예, 이게 뭐냐 하면요. 전기전자 산업 부문의 건설 투자입니다. 반도체 공장 짓고 있는 중이죠. 미국만 독주하고 하는지 이제 아셨죠? 첫 번째, 근로자 임금이 안 올라요.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공급되니까. 뛰어난 근로자들이 공급되면서 임금이 안 오른다고 그랬죠, 제가? 두 번째, 뭐였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건설에 대한 수요가 생겼죠? 그리고 그 건설의 수요들을 뒷받침하는 일자리들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 해외에서 유입된 공장들이 짓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있던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간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 느낌이 오시죠? 아하, 미국 독주구나.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달러를 사라고요. 그죠? 오늘 저는 결론은 다 투자로 연결되는 돈돌이라. 아, 공부도 가르쳐드렸어요. 그죠? 예, 공부도 가르쳐드렸어요. 두 개만 해라. 기초적인 영어 단어라도 좀 알 수 있게 하고, 아이가 공부에 영 자질이 없으면 코딩이라도 좀, 그죠? 스크래치라도 좀 가르쳐라. 이야기를 드릴 거죠. 이 둘은 이제는 필수적인 능력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정보통신혁명이 끝없이 지속되는 중이고, 특히 오픈형 AI 나온 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끌고 있어서, 저만 해도 이걸 쓰면서 챗GPT를 유료 결제해서 쓰고 있는데 어설픈 어시스턴트보다 나아요. 제가 이코노미스트 30년 차잖아요.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한 3년에서 7년 차 애널리스트가 제일 귀해요. 왜 그러냐면 한 3년을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말도 못 알아듣는 걸 위해서 시키는 걸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 자료 찾아오라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3년 동안 찾는 걸 하면서 애가 안 도망가면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으로 뭘 시키냐 하면 해외에서 나온 보고서 요약 번역시키거든요. 당연히 그 번역기를 쓰죠. 쓰지만 맥락이 이상한 걸 그냥 들고 오면 엄청 혼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 4, 5년 차 되면 뭘 시키냐 하면 논문 두 개를 주고 이 둘을 요약해 오는 걸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책을 읽는 사람이었잖아요. 1년에 보통 300권 읽었는데 요즘은 1년에 논문 1500개 읽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3개 읽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 덕분입니다. 이 논문을 주고요. 이거 요약해줘 그러면 잘 요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뭐 열심히,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벌써 교육 과정에서도 돈의 역사가 큰 일을 하고 있죠.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물가 상승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돈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가장 중요한 경제의 인플레이션의 요인을 밝혀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입니다. 사진 많이 찍으셨으니까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이 그림에서 파란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에 지금 거꾸로 써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편집할 때 좀 잘 부탁해요. 이 파란 선이 뭐냐면요.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생산성, 그죠? 제가 8시간 걸려서 한 편
편집했던 이야기 했죠? 방금 너도 쩝 했습니다. 이거 이제 인식하죠. 자기가 자기 걸 편집해보면 이걸 자기 말의 패턴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8시간 걸려서 편집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 비해서 8배 생산성이 높아져서 1시간에 5분 동영상을 다 편집하는 능력자가 됐어요. 훨씬 때깔도 좋아요. 자, 그러면 8시간에 걸려서 편집할 때에 비해 제 연봉이 8배 높아져야 되겠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기계와의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인지 노동조합의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 전체에서의 권력의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는 임금은 5배밖에 안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이지만 저의 연봉은 제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노동시장에서 내가 프리랜서로 뛰는 사람들에게 우리 저에게 주문을 주는 사람들한테 저와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너 거기서 돈을 더 받겠다고? 나 그럼 너하고 안 해라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임금이 결정된 거죠. 아, 냉정한 세계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기업에서 호봉제를 우리나라는 많이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프리랜서를 해보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경험하십니다. 프리랜서를 해보신 분은 저도 한 2년 프리랜서 해봤기 때문에 이거 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생산성이 이전보다 한 8배 높아졌는데 임금은 5배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 3배 정도에 대한 차이가 어디에 녹아들어가겠어요? 그죠? 저한테 주문을 준 사람의 이익으로 가거나 그 사람이 다시 가격을 인하하겠죠. 저한테 절감한 비용을 제품 가격 인하로 대응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경쟁의 직면에 있으니까 제 연봉을 깎은 거죠. 오케이, 이거 이 과정 이해되시죠? 냉정한 과정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과정들이 이어지는 과정이 벌어질 때는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가가 안 오르겠죠. 제품 가격이 인상될 거 아니에요. 더 생산의 효율은 높아졌는데 인건비는 오르지 않고 제품 가격도 인상 안 해. 퀄리티가 높아졌는데도 인상 안 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가 떨어져. 자, 이제 다 했어요. 바로 저 파란 선이 뭐냐 하면 단위 노동비용이 뭐냐 하면 임금 상승률 빼기 생산성 향상률입니다. 이걸 측정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저녁에 늦게 집에 가서 제 블로그에 이 그림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보시면 오늘 공부한 거 다 건지는 거죠. 자,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이제 뭐 몰라요. 저는 어느 나라에 사는 게 더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나라가 물가가 안정되는지는 알 수 있죠. 생산성이 가파르게 향상되고 그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향상률을 겨우 따라가거나 못 미치는 나라는 물가가 안정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제품을 전 세계 시장에서 팔려고 들겠죠. 예, 파란 선과 빨간 선이 미친 것처럼 오르고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엄청나게 오르죠. 그러니까 생산성의 향상은 없는데 인건비만 올라가는 거죠. 오늘 근로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용되어 있는 대기업 근로자는 좋았겠죠. 그러나 그 대가로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오릅니다. 70년대. 이때는 자산시장의 지옥이었어요. 부동산, 주식, 채권 다 망했어요. 이때는 뭐가 최고 좋은 자산이냐면 은행 예금이에요. 어디 투자를 안 하는 게 사는 길이. 돈의 역사에 나오죠.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옛날에 엄청 높았다고 그랬죠. 그런 과정들, 악순환의 과정들이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경제성장의 연대였던 70년대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반대로 2000년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자, 2000년대, 90년대 보세요. 파란선. 단위 노동비용, 제가 저 위에 법례를 잘못 썼어요. 파란선이 단위 노동비용이에요. 보이시나요, 이거? 마이너스. 여기. 야, 이상하지 않아요? 예,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생산성의 향상 속도는 엄청 가파른데, 인건비는 거의 못 오른 걸 뜻하죠. 저거 마이너스라는 건 임금 빼기 생산성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 알죠? 어마어마한 불황이 와서 회사 내에서 인건비가 비싸고 생산성이 별로 안 좋다 생각되는 사람을 다 잘랐던 시기인 거죠. 대량 해고의 시기에 단가가 떨어지고요. 단위 노동비용이 떨어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마진이 확보되겠죠? 그러면서 제품 가격을 어차피 물건도 안 팔리니까 인하하는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집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어요? 인건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임금 상승률이 최근에 미국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왜? 아까 다 했어요. 외국인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죠. 따라서 다음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아, 정말? 그건 몰라요. 정치는 몰라요. 그러나 왜 트럼프 인기가 좋은지 이제 여러분 느끼시나요? 경제가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다는데 왜 트럼프 인기가 좋지?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붙으면 10번 여론조사를 하면 9번 트럼프가 이기는 대로 나온대요. 왜 그럴까? 미국 사람들은 왜 불행할까? 저렇게 경제 성장률도 좋고 주가도 많이 오르는데 왜 미국 사람들은 불행할까에 대한 답이 이제 나왔죠? 어마어마한 해외의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참 좋지만 그걸 따라서 외국인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 외국인과 경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했던 트럼프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라는 게 이렇게 조금 맥락을 알고 보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저는 경제라고 생각하고 1년에 그렇게 1000편 넘는 경제 논문이나 보고서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 블로그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나? 아니 도대체 하루에 포스팅을 왜 5개씩 하는 거야? 5개는 날은 뭐죠? 예, 5개를 읽은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업돼가지고요. 특히 언제 많이 올리죠? 주말에 올리죠. 왜? 전 사업하니까 맨날 장사하러 다닐 때는 못 올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씩 모아가지고 일요일날 올리고 막 그러는 거죠. 일요일날 한 하루는 한 10편 올린 적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그거 모아가지고 책 쓰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그런 선순환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보면 벌써 우리는 경제 전망 다 끝났죠. 돈의 역사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맥락을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무서울 게 없어요. 이때와 같은 불황이 올 것인가? 이때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올 것인가? 라고 어떤 분이 물으면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내년 사이에 이게 저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 빨간선 물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가가 떨어지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거의 저라면 안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다 보죠. 알림벨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년 전망까지 벌써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없는데 경제성장이 나오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랬죠 아까? 골디락스. 와, 오늘의 시사 용어까지 하나 배웠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과 골디락스에 대해서 오늘 배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순간 세계 경제가 내년에 올해보다 낫겠구나. 벌써 그 느낌이 오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한국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은 저렇게 좋은데 왜 우리나라는 어려운가요? 요 빨간선이 뭐냐면 중국 위엔화. 얘도 엄청 움직이죠. 그죠? 그리고 빨간선이 뭐냐면 일본 엔. 올라가면 통화가치가 박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달러에 대한 위엔화.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니까 상승했다? 달러 강세. 외환시장을 읽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상승했다? 달러 강세. 하락했다? 달러 약세.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달러에 대해서 제들 통화 가치가 저렇게 환율이 올라갔다? 1달러의 가치가 저기서 올라간 거죠? 저 나라에서? 그러면 저 두 나라 통화 가치는 반대로 달러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시소에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1995년이 드디어 출현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어요. 자, 이때 먼저 빨간선 미친 것처럼 하나 오르고 있죠? 중국 위엔화 환율이 두 배 올랐습니다. 여기 빨간선. 그리고 파란선. 곧이어 일본의 환율이 두 배 올랐습니다. 진짜입니다. 1995년, 96년에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800원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왜? 김영삼 대통령께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가입 축포를 올리시면서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유지해라 라는 그거 그분의 치적이었잖아요.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1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니까 우리 원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 만큼 1인당 국민소득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을 800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양대 경쟁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환율이 몇 배 올랐다? 두 배 올랐다. 거기에 반도체 가격이 반토막 났죠. 예, YS는 환율을 그냥 고정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김무성 대통령이. 정말 외환위기만 없었으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외환위기 한 방으로 그분의 모든 신뢰는 추락했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 선이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어때요? 예, 우리도 많이 올랐죠. 네,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환율을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했다면 지금은 미국의 달러 가치의 변화에 맞춰서 예, 불이 꺼졌다가 켜졌습니다. 아유, 저도 놀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을 보시면 상승하고 있고 1300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상승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환율을 조정할 때 우리도 내버려 둔 거죠. 남들 오르는데 왜 우리라고 잡아놔야 돼? 바보야? 우리도 올려! 정부가 이제 개입을 덜 한 거죠. 안 한 건 아니에요. 외환시장 개입은 했어요. 했는데 너무 급등할 때만 좀 개입하는 정도로만 하고 옛날처럼 외환 보이고 탈탈 털어가면서 환율을 고정시키려고 노력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저렇게 좋아진 면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렇게 위험했는데 나라가 안 망하고 그래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저 불황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식이랑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서 불황이란 건 알았지만 나라 망할 것까지 어마어마한 반도체 가격의 폭락 속에서 정말 96년 같은 심각한 불황이 왔다라는 걸 느끼고 지나가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 선, 왼쪽에는 빨간 선 보시면 되는데요. 저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대외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빌린 돈,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돈을 상계하면 우리가 투자한 순수하게 투자한 돈만 남겠죠. 그러니까 외채를 뺀 거죠.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돈에서 외채를 빼면 저 빨간 선이 나오는데 지금 얼마냐면 7,600억 달러. 저 중에 절반이 국민연금입니다. 예, 국민연금이 1,000조 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와, 진짜 많습니다. 1,000조. 예, 미국을 천조국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천조 펀드가 있어요. 예, 국민연금 세계 3등입니다. 세계 1등은 일본 국민연금. 세계 2등은 노르웨이 국민연금. 노르웨이가 그래서 짱인 거예요. 텐트 밖은 유럽 안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 노르웨이 길들 보면 희한하게 사람도 별로 안 사는데 나라가 엄청 잘 살면서 동화 같은 마을에 놓고 애들 잘 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 국민연금이 국민 한 명당 적립되어 있는 돈이 1억 5천이에요.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국민연금 파산하는 거 아니냐고 맨날 걱정하고 있으니 이게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 1인당 국민연금 적립액이 1억 5천 원, 1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강박이 좀 없죠. 사람들 웃고 뭔가 물론 이제 예쁜 도시들만 다녔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자연환경 속에서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가를 이야기하면 1인당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우리는 아직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 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 개발한 지 이제 60년. 그리고 선진국 진입한 지 이제 25년. OECD 가입이 25년.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넘은 지 이제 5년.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우리는 부자인 상태로 노령화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면 세계에서도 3, 40위권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 중에 20나라 정도는 다 허당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두 배 높지만 국민들의 자산은 우리보다 적어요. 이게 이런 거 공부가 우리나라에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홍콩이랑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 7만 불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적을까요? 이제 대충 아시겠죠? 빈부격차가 심한 거죠. 왜 빈부격차가 심할까요? 바로 홍콩이랑 싱가포르는 예,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부자들이 자기네 자기 나라의 국적을 자기 회사 본사를 싱가포르와 홍콩에 두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를 거기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다니는 거지 사실은 일은 다른 데서 예, 나쁜 놈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워낙 세니까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 가고 있어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산이 중요한 거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통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약간 아직은 대만보다는 못 살아요.
1인당 자산 기준으로는 대만보다는 적고요. 일본이랑 비슷하고 미국보다 조금 많습니다. 처음 들으셨나요? 이런 거 공부해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 1천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민연금의 자산을 축적하는 가운데 그 절반을 달러에 투자하거든요. 아, 제가 국민연금 했을 때 그렇게 해놓고 나왔습니다. 예, 2016년에 나오면서 그 저희의 그 장기적인 투자 비중을 전체 자산의 약 60%를 달러에 투자하자. 한국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나왔는데 그 속도는 제가 했던 계획보다 느려요. 이제 51% 됐어요. 그렇지만 500조가 달러죠? 그러면 얼마예요? 한 4천억 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외 순자산이 7,600억 불인데 그 중에 절반이 국민연금 돈인 거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가 없죠. 왜? 우리나라에서 막 외국인 돈이 막 빠져나오면서 환율이 급등할 때 제가 국민연금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야, 국민연금에서 지금도 투자 운용 팀장을 하고 있었다면 야, 오늘 달러 100억 불 팔아. 왜? 달러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환차익을 누려야지. 그냥 놔두면, 죄송합니다. 놔뒀다 똥 될 수가 있잖아. 아, 그렇지 않나요? 올랐을 때 팔아야지. 그리고 팔아가지고 뭐, 한국의 부동산 경매 나온 거 사. 부동산 펀드 하나 만들어서 사. 한국의 벤처 캐피탈들 다 망하고 있다고? 좋아. 블라인드 펀드 만들어서 옛날보다 싸게 들어가. 요새 한국 종합주가 지수가 2100이라고? 좋네. 사. 이해되시죠? 한전체가 6%라고? 땡큐. 국민연금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게. 그때 뭘 팔고 산다? 달러를 팔고 사는 거죠. 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환율 1,400원, 1,500원 가면 저희가 1,000원에 투자했던 게 50% 수익이 났고 그 사이에 거기다가 또 이자를 받았던, 배당을 받았던 주가 상승한 걸 차익 실현해서 죄송합니다. 모질이가 된 한국 자산을 사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이제 여러분, 제가 왜 돈의 역사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96년이랑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비슷한데 왜 우리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나? 와, 그때랑 비해서 정부가 그래도 김영삼 정부 때보다 낫구나, 일단. 그죠? 아니, 뭐 제가 현 정부를 지지한다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제 블로그 보신 건 알잖아요. 요새 공매도 금지할 때 제가 얼마나 광분하는지. 그런 거 왜 하냐고. 저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대로 왔잖아요. 공매도 직전 주가 온 거 알죠? 지금, 어제. 왜 이렇게 주식만 한번 올랐다가 빠지는 꼴이 돼버렸어요. 에너지만 썼죠. 왜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저는 어떤 정부를 좋아하고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홍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할 수 있게 됐죠. 뭐다? 반도체 가격이 작년에 그렇게 많이 빠져서 올해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드디어 최근에 바닥친 것 같아요. 한 7달째 오르고 있어요. 꾸물꾸물꾸물. 아니, 탄력은 약해. 꾸물꾸물꾸물 오르고 있어요. 한 7달째 오르고 있으니까. 아우, 경제 좋아지고 있고. 두 번째, 나라 망할 뻔 했는데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았잖아. 그러나 외환 보유고 소모 안 했다.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해놨던 것들을 한국에 가져오면서 중화시켰다. 그리고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 10%죠, 벌써? 와, 8월달까지 10% 났어요. 대부분이 환차익이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한다. 아, 그거는 작년이 되게 걱정스럽고 위험했었는데 올해는 안 망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자의 기회를 잡아야 될 때가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빼기 이건가요? 여기 있다. 이게 뭐냐면요, 생산성입니다. 와. 그래서 미국의 생산성만 아까 봤잖아요. 그러면 OECD. 예, 그래서 38개 나라의 생산성입니다. 제 블로그에 이미 있어요. 안 찍으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미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났고요. 생산성 주가율인데 작년은 좀 깨먹었어요. 당연하죠. 왜 깨먹었죠?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 생산성은 뭐냐 하면 노동시간당 생산량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생산량이 박살났죠. 그래서 우리는 불황이 오면 박살나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시기를 제외하고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38개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 생산성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쪼우잖아요.
압력밥솥 같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저는 정말 어릴 때 대구에서 자랐는데 제 친구 동생이 미안하다 재한아. 재한이가 제일 싫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걔가 서울대 법대 갔거든요. 아, 난 연대 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엄마는 걔만 이야기해. 그죠? 내가 연봉이 더 많은데 걔 판사하는데 얼마 안 되더만. 근데 우리는 이런 나라예요. 이게 옛날에 그죠? 옆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 사이였죠. 농촌 문화 속에서 대가족 제도고 오만 사람들이 모여서 할 일이 없잖아요.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에 요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동종 압박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싱큐베이션 같이 좋은, 그렇죠? 싱큐 커넥션인가요? 좋은 이런 동종 집단의 압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똑똑해져. 지기 싫어하고 저 사람이 하면 나도 왠지 해야 될것 같은 마음 때문에 똑똑해지는 긍정적인 면이 이 생산성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생산성의 향상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뭐냐? 이야기할게요.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애가 대학 가면 옆집에도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애가 대학원 가면 옆집에도 가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교육열 그리고 투자 열기가 한국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뭐 물량 위주의 성장이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생산성 향상을 보이는 나라다.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오늘 2부 끝이고요. 이제 3부는 여러분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짜잔,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자,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된다? 좋아져요. 근데 화끈한 맛은 없어요. 왜? 중국이랑 일본 때문이에요. 그죠? 막 이야기했어요. 그놈들이 저렇게까지 환율을 이렇게 조작 안 했으면 우리가 경쟁력이 훨씬 더 세졌을 텐데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질 면은 없어요. 근데 빨간 선이 뭐냐 하면 OECD 경기 선행 지수 CLI라고 하는데요. 저희 바로 리딩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파란 선이 뭐냐면 한국 수출. 어때요? 기분이 좋죠? 아, 시장이 좀 박살났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펀더멘털이 좋아지잖아.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생산성을 향상시켜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해서 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국 수요가 조금만 좋아지면 우리는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경기, 선진국 수요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내내 반등을 안 해가지고 애를 태웠는데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11월 달 데이터는 나빠질 수 있어요. 10월 달은 배가 수출이 많이 됐어요. 선박 수출이 많았어요. 선박은 하나가 몇억 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놈, 한놈 나가냐, 안 나가냐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좌우하기 때문에 11월 달 수출은 다시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서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좋은 뉴스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의 뭐 빨간 선은 주택 가격 상승률, 파란 선은 착공, 집을 짓는 거죠. 우리나라 정말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집값이 빠지면 안 짓고요. 집값이 오르면 짓고 그래요.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요새 또좀 짓더라고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뭐 비리비리한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면 우리 금리 인하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저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다음에 인하를 해줄 것 같아서 내년에 한 여름에나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보니까 그때까지 좀 부동산이 그냥 힘들죠. 근데 그래도 건설 경기는 지금부터 내년 봄이 최악이 아니겠나. 이쪽에서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비리비리합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언제라고요? 내년 봄이라고 그래서 저는. 왜? 물가 아까 기억나시죠? 단위 노동 비용이 떨어지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텄어요. 내년 상반기도 거의 텄고 봄이나 여름 정도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림이니까 꼭 보여드려야죠. 빨간 선은 정책금리, 파란 선은 집값인데 집값은 오른쪽 축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 축이 어때요? 거꾸로 돼 있죠?
여기가 플러스 20%, 위에가 마이너스 10%죠? 네. 어때요?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은 박살납니다. 왜 금리가 인상됐냐고요? 미국님이 인상하셨잖아요. 그죠? 미국님이 인상하시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2021년 9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8월에 뭐가 있었냐면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주식은 수출 보고 투자하면 되고요. 수출. 아까 봤죠? 수출 보고 투자하면 되고요. 부동산은 우리나라 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금리가 아직은 인하 안 됐죠. 그래서 서울의 일부 지역만 반등했지. 전국 단위 집값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 금리가 높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1996년 같은 끔찍한 위기가 사실 작년에 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위기가 올때 가장 좋은 고점, 그러니까 불황이 오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신호는 뭐냐 하면, 재벌 그룹들이 갑자기 자기 회사를 상장시킬 때 정말 정말 조심해요. 지금은 별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큰 상장회사, 상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오히려 주식하기 좋을 때가. 근데 대규모 상장이 나올 때, IPO가 나올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1996년과 지금의 공통점이 너무나 많지만 차이점이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차이점은 뭐였냐면 우리도 환율을 인상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 그때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들이 엄청나게 좋아진 결과로 흑자가 나고 흑자된 난 돈들을 해외 투자를 엄청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어떨 것이냐? 예,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 기억나시죠? 단위 노동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생산성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게 유지되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는 아주 멀진 않은 것 같다. 내년 봄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내년 봄에 금리가 인하될 때 제일 좋은 자산은 어디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투자가 참 어려운 자산이기도 해요. 왜? 어디를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뭘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공부해 보아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